마님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분과 함께 2차 전지 또 수소 이야기까지 한번 네. 가장 중요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핫한 산업이죠. 이베스트 네. 네.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이는 다 나셨고요. 일단 뭐라고 했어요? 아, 이 다 나셨다고 이안나. 어렸을 때 들었던 별명을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네. 옐로 카드야 지금 이런 거는 진짜 아 왜요? 아 아침에 이 정도도 못 합니까? 아, 그런 걸 유머라고 합니까? 아 정말 진짜. 제가 너,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막혀 있어. 자 그러나 저러나 네. 이 우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진짜 뜨는 산업이잖아요. 작년에 뭐 2차 전지 하나 안 지고 있었으면 에? SDI든 LG화학이든 뭐 이노베이션이든 뭐 하나 갖고 있었고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뭐 이런 거 하나 안 굽고 있으면 정프로처럼 된 건데 더 가냐 조정이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멀티플 자체는 애널리스트로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구간에 오기는 했지만 네. 저희 사실 뭐 CAG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40%에서 뭐 많게는 CAGR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연평균 성장률이야. 예. 연평균 성장률. 예. 그로스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 저희 2009년, 2010년 막 그때 전기차 막 등장하고 네.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성장률을 단기간에 네. 끌고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지금 CAGR로 보면 거의 40%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밸류가 어느 정도는 예. 이제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또 저희 환경 자체가 올해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네. 친환경 쪽으로 완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예, 안 좋은 뉴스가 없고 이슈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빠질 만한 이유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더 극복하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팔아야 되는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죠? 사실 뭐 진짜 이런 배터리 쪽에 한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관심과 돈들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서 이제는 이쪽은 안 쳐다보려고 했는데 네. 또 봐야 되겠네요. 네, 보셔야 됩니다. 아, 보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저 여러 회사들 가운데 일단 제일 비싼 건 이제 LG 화학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그 다음이 비싸다는 게 뭐 주가? 아니 그러니까 시총. 아 시총. 네. 시총이야 뭐 사실은 그 새 회사당 다 SDI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을 다 하니까 사실 시총으로 따지기는 따지기 좀 어렵군요. 네. 가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2월 초까지 이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죠. 아, 이노베이션이에요? 주가로는. 그렇죠. 저희 2020년 하반기부터 네. 저희 1월까지 바짝 급등을 네. 했던 기업이 SK 올랐습니까? 이노베이션이고요. 이노베이션이. 뭐 근데 저희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연간으로 보면 SK 예. 이노베이션이 제일 못 올랐어요.
저희 LG화학이 상반기 때 워낙 잘 올랐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거의 뭐 11월, 10월,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거의 다 이제 정유 부분 안 좋았고 거기다 소송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완전 다르게 이제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다르게라기보다는 급등의 좀 차이가 폭이 차이가 나게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동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이라든지 이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소송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유동자금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12월, 1월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또 우리 저 그 총리께서 그런 얘기 또 한번 했잖아요. LG하고 SK 싸우는 건 남조선을 시키는 거다. 그치. 그런 것들도 센티에 영향을 줬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T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합의 좀 해라. 저희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배터리 쪽에 어쨌든 강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싸워서 점유율을 나눠갖게 만든다는 측면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액수가 좀 문제겠군요. 네. 액수는 문제긴 한데 그거는 이미 뭐 2020년 내내 거론됐던 이야기였었고 그거에 대한 합의금의 컨센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유동자금이었죠. 이제 합의금을 내고도 생산 능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자금이 그만큼 풍부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SK 이노베이션이 그랬는데 저희 이제 페루광산 매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린본드 저희 이제 친환경 쪽으로는 그린본드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발행하는 부분도 들어오고 올해 이제 상장인 분리막 상장 IET SK IET 상장이 연내 있고요. SK IET? 네, IET. 그게 분리막 만드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장도 들어오게 되고 저희 이제 루브리컨츠라고 해서 저희 사업 부분으로 따로 있어 거기도 이제 매각에 들어갔잖아요. 아, 루브리컨츠를 팔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원래 SK 이노베이션은 예전에 그 종목명이 유공이었어요. 유공이었다가 SK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S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네. 근데 이 이름의 변화가 상당히 상징적인 게 옛날엔 기름에서 이 건물이 SK 유공 주유소 가장 큰 그 주유소 터잖아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여기 들어오면 불처럼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건데. 근데 어쨌든 업종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윤활유도 팔고 뭐 이러면서 분리막하고 그래서 기업을 완전히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했냐 못했냐. 그렇죠. 근데 확보해 가고 있다. 네. 이게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네. 지금 루브리컨츠는 아직 매각이 진행 중이긴 한데 나머지는 이제 상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 자금 4조 원 이상은 충분히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많게는 5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당시에도 이제는 얘기를 했듯이 2025년 생산 능력을 원래 100기가와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125기가와트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돈이 한 2조 6천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뭐 합의금이든 이렇게 합쳐도 4조 이상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런 불확실성, 유동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주가 급등에 좀 큰 포인트로 작용을 했죠. 거기다가 수주에 관련된 좋은 소식 들도 있죠. 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데가 고객사가 워낙 컸었잖아요. 네. 대부분 유럽사들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기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많이 몰아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초반에는 현대차 쪽에서는 뭐 수소차 쪽으로 나오고 전기차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갑자기 확 이제는 물량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글로벌 3위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전기차. 상황이에요. 네, 생산량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도 SK 이노 쪽으로 많이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2020년 한 해 동안 또 화재 이슈 LG화학 쪽에서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비켜간 부분도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불이 안 났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쪽 고객사부터 시작해서 좀 지금 많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차가 브랜드가 뭐뭐 있죠 현재?
지금 뭐 우선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불난 그런 그러니까 화제 이슈가 있었던 쪽은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쪽이었었죠. 예. 네, 그리고 뭐 GM도 있기는 했었는데 예. 이제 그쪽은 이제 LG화학 쪽이었었고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비켜나간.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혹은 달고 다닐 차들이 전 세계로 보면 어떤 브랜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어쨌든 네. 그 뭐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선발이고 후발이잖아요. LG화학이 훨씬 오래했고 그래서 뭐 그 기술력 해가지고 뭐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 건데 그 기술력의 차이가 없어요. 현대차는 그냥 선발 업체 거 안 하고 SK 이노베이션 거 써도 이 배터리의 퀄리티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썼을 때 네. 배터리의 퀄리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네, 이건 에너지 밀도 이제 저희 이제 배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많이 이제 측정을 해요. 예.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그냥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와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LG화학 CATL 같은 경우에 NCM을 장착을 했을 때 네. 811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80 정도 와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SK 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거 811 기준으로 이제 아직 811이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 811 기준으로 280이라고 봤을 때 한 275 요 정도 되거든요. 8대 1대 1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자체로 그리고 지금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양극재 쪽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음극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양극재 쪽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와 이론적 한계에 도달을 했으니 이제는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을 조금씩 높여가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는 크게 에너지 밀도 차이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배터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품질 차이라는 게 뭐 크게 어느 회사 이렇게 나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이제는 생산 능력 확대 차이로 규모의 경제를 하기야 키워가는 이게 상황이죠. 사실은 뭐 지금. 네. 수요자 시장이냐 공급자 시장이냐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시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미세한 퀄리티의 차이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물량 확보. 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테슬라도 갑자기 중국에서는 NCM 쪽은 LG화학 쓰면서 LG화학을 줬죠. 그 LFP는 그렇게 따지면 에너지 밀도 엄청 낮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이라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갑자기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쪽이 왜 더 쓰는 거냐 선발자 후발자의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정유 부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유가 55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정유와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유가 사실은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근데 다시 정유 자체로도 좀 터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 2020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에너지 쪽에서 적자만 거의 2조 넘게 봤잖아요. 2조. 예, 네, 연간으로. 맞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잠깐 에너지 쪽 흑전했다가 다시 이제 4분기 때 적자를 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2분기 작년 2분기 정도에 거의 저희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다가 이제는 20에서 25불 정도 평균을 정착을 한 상황에서 네. 3, 4분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0에서 45불 중반까지 이제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55불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기조 효과가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본업에 대한 기조 효과가 있다. 플러스 네. 이제 유동 자금 부분에 있어서 루브리컨트 매각부터 뭐 다양한 페로광산 매각되는 부분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배터리 생산 능력 이번에 더 목표치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속적인 유동 자금에 대한 이슈,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슈, 정유 본업에 대한 기조 효과가 네. 합쳐진다면 당연히 업사이드가 타 기업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LG화학이 그 배터리 3사 중에 퍼포먼스 제일 좋았던 게 뭐 1위 기업으로서의 그 이상도 네. 있긴 있습니다만은 LG화학이 하고 있는 본연의 화학이 좋았죠? 좋았죠. 네,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성장성도 좋은데 지금 묵직한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이 석유화학이 좋아버리니까 주가 탄력성이 더 좋았던 건데 상대적으로 정유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유가 턴한다. 그러면 성장성도 여기가 규모는 거기보다 미치지만 이 그로스에 대한 이 속도는 더 강한데 이
밑에 받치고 있는 안 좋았던 부분에 개선 효과가 있으면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지금 뭐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이제는 뭐 조금 다르게 간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어느 기업은 덜 오르고 어느 기업은 더 오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 IPO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솔루션,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고 지금 어쨌든 IPO가 시작이 된다면은 양쪽으로 네. 이제 주가의 향방이 날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있었던 불확실성과 그동안 눌려있었던 실적들이 아하. 기저효과로 반등이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승폭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여기도 있는 분리 안 해요? 물적 분할? 그러게 가능성이 있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네. 아직까지는 분리하게 되면 역시 뭐 좋진 않죠? 주가가 나뉘겠죠. 이제 물적 분할해서 아무래도 IPO를 시도를 분명히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양쪽으로 나뉘겠지만 아직까지는 올 한 해의 움직임은 그렇게는 없다. 네. 하여튼 탑픽은 현재로는 SK 새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인데 좀 부담스럽지 네. 않나요?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가장 크게 잡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슈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상승이 되고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떨어질 텐데 안 좋은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가장 리스크 있게 생각을 해봐도 2월 10일 날 있을 ITC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유동자금이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인지한 정도가 리스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간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뭐 바이든도 그렇지만 저 유럽 쪽에서 제가 뭐 뼈속 시리즈 계속 쓰면서 바이오플라스틱도 쓰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탄소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의 움직임은 더 좋은 이슈 들만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떨어질 만한 이슈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죠. 이제 좀 투자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지금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마음 편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로 이제 한번 사볼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는 걸 결정할 때는 지금 가격에 들어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조정이 한번 올 때. 들어갈까 이제 이거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약간 한번 기다리면서 매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지금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들어가는 게 이렇게 뭐 문제는 없을까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연간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승폭이 조금은 내 생각보다 조금은 별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어도 네. 크게 빠질 만한 흐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계속 이제는 셀 쪽만 많이 말씀을 네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소재 쪽에서도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탑픽으로 많이 꼽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이 좋아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들에서 보니까 셀 쪽은 지금 어쨌든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배터리 셀 쪽은 우리 이슈에 따라간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에 따라서 업사이드 요인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우리 생각을 네.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 압력을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을 이제 나누자.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단가 압력. 단가 압력이라는 건요. 네. 우선은 저희 이제는 배터리 셀 쪽에서는 돈을 네. 벌고 싶어 해요. 네. 이제 그리고 벌기 시작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전부터 CATL은 많이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벌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퀄리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네.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되는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단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아직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퀄리티를 중시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단가 압력에서 좀 벗어나는 그 소재가 무슨 소재예요? 저는 이제는 양극재 쪽하고 네. 음극재 쪽에선 실리콘 음극재 쪽을 보고 있어요. 양극재나 실리콘 음극재. 요거는 네. 아직도 기술의 격차가 네.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뭐 단가나 이런 거에 크게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돈을 좀 더 받아도 된다 여기는. 그 이제 부품 아저 소재단의 그 개별 기업은 우리 이한나 연구위원께서 또 리포트 쓰신 게 있으시니까. 아 네. 그걸 저희가 게재해드리고. 올려놨습니다. 네, 벌써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아 네. 그래요. 올려놨죠. 주신. 벌써 다 읽어보셨겠네. 그리고 리포트를 좀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형주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LG화학이라는 SK이노라든지 뭐 SDI 이런 것들은 뭐 편하게 얘기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 있는 것도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그게 다 컴플라이언스 거쳐서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내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베스 투자 네. 가셔도 읽을 수 있고 여기도 네. 읽을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류의 어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화랑이잖아요. 근데 보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또 풍력, 수소, 그죠? 뭐 ESS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게 분류가 되는데 올해 들어서 제일 센 하나를 꼽으라면 수소지 수소.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소가 제일 세더라고. 올해 들어서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선 환경 자체도 네. 수소 쪽으로 원래 그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전기차 쪽에 들어가면서 일본 쪽이 갑자기 수소 쪽을 네. 도요타 쪽도 접고 네. 생산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생산을 한다고 그러고 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희가 뭐 정책에 따라서 수소가 갑자기 올라왔다가 정책이 갑자기 사라지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에너지가 글로벌 모든 국가들 주요국들이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때 단 한 번도 수소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바마 정권 때 저희 잠깐 전기차 쪽을 그러니까 DOE라고 하는 에너지부라고 해서 미국 에너지부 네. 쪽에서 사실 대부분 이 에너지원 정책을 많이 총괄을 하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물리학 노벨상을 받으신 그 맞아요. 네, 그렇죠. 그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아 수소는 생각보다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약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부터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정책이 막 더 올라오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이래서 그런 거지 네. 수소에 대한 정책이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랬다가 저희 이제는 굉장히 전기차 쪽 관련 수요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제 수소를 부각을 그 전에 이제는 성장성이 더 빠르게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패권, 이 부분에 대한 표준을 이제는 누가 먼저 쥐고 갈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기차를 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DOE 같은 경우에도 수소 정책을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유럽, 우리나라, 일본도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소를 뭐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전체 에너지원으로요. 이제 발전소 원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이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넣은 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블룸에너지와 SKD&D가 손을 잡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해양 쪽으로 가셔도 굉장히 해양용 발전용으로 연료전지가 많이 큰 규모로 깔리고 있어요. 해양 발전? 예. 해양 발전용이라고. 그러니까 연료전지도 육상용 네. 발전이 있고 네. 해양 쪽에 해변에다가 까는 해양용 발전이 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연료전지의 종류도 이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 SOFC, 뭐 PEMF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못 들어봤습니다. 비어셀, 못 들어봤어요. 너무 깊게 계속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네, 조금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상용 발전으로 많이 깔리고 있는 연료전지가 SOFC라고 해서 블룸에너지가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상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육상 저 풍력, 태양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다가 하는 거.
지상에다가 네네. 하는 거기서 이제 발전하고 연료전지 네. 그걸 이제 저장하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닌가요? 수소를 갖다가 전기로 네. 발생을 시켜서 아, 수소로 네. 발전시키는 네. 수소 연료전지를 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풍력이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해변에다가도 저희 이제는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연료전지의 스타일과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수소 발전소가 있다는 거죠? 발전소를 채우는 거죠. 그쵸? 수소로 돌아가는 발전소.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아니에요. 저희 2016년, 17년에도 두산피어스를 중심으로 PAFC라고 해서 네. 대거 정책에 의해서 많이 건설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돌아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정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마치 아.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 이미 두산피어스를 중심으로 해서 16년, 17년 때도 한번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연료전지 많이 깔았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수소에 대한 거는 네, 사실 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테마거든요. 네네. 이게 수소가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지역 이런 테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태계 저장과 이 에너지의 유통 생태계의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소차냐 이런 것보다도 그 후면의 얘기가 더 많아서 다시 우리 이한나 연구위원을 그 저녁 시간이나 뭐 이럴 때 한 번 더 모셔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수소 얘기는 전기차 위주로 네. 마무리를 하시죠. 네, 배터리 쪽 하여튼 네. 올해 전망 회사 부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이베스트. 네, 네. 이베스트잖아요. 네, 전망은 괜찮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런 거 하는 네. 회사들은 조금 더. 또 원가 부담 내린 것보다는 좀 원가에서는 좀 자유롭다 네.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요 정도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나 연구위원님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공부 많이 해갖고 더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님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